짧은 클럽이 유난히 높이 떠서 비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골퍼분들은요, 내가 백스윙을 올릴 때 클럽을 너무 열면서 올리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짧은 클럽만 치면 유난히 높이 뜨고 비거리가 멀리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짧은 클럽이 너무 멀리 나가고 긴 클럽이 거리가 안 나가서 고민을 하시는 골퍼분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슬라이스 형태의 공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클럽이 오히려 너무 멀리 안 나가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6도를 웨지를 샌드 웨지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쳐서 한 70m 정도가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정도 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높이 뜨기만 하고 거리는 50m나 60m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뉴트럴 그립을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그립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했을 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목은 어느 정도 일자로 좀 펴져 있는 듯한 형태가 일반적인 백스윙 탑의 형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립을 어떤 형태로 잡느냐에 따라서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모양이 분명히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크 그립을 잡은 사람. 왼손 엄지와 그립에 있는 로고가 일직선으로 잡히는 형태의 그립을 잡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면에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왼손목에 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백스윙 탑에 올렸을 때는 당연히 왼손목이 어느 정도 일자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펴져 있거나 아주 살짝 손등이 말려 있는 듯한 형태가 정상적인 백스윙 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그립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 심한 스트롱을 잡은 사람이라면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지금 보시는 왼손목의 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골퍼가 정상적으로 백스윙 탑을 한다면 위크 그립을 잡았던 골퍼보다는 분명히 왼손등에 각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그립, 어느 정도 정상 범주 안에 잡혀 있는 그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스윙 탑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왼손목이 꺾여 있다. 혹은 내가 짧은 클럽만 치면 너무 뜨고 뜨기만 하고 비거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골퍼분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의 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정상적인 백스윙으로 손목이 좀 일자로 펴져 있는 듯한 형태, 두 번째 건 상대적으로 좀 열리는 듯한 형태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윙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왼손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펴져 있는 듯한 형태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칠 클럽은 58도 웨지인데요. 이 클럽으로 제가 일반적으로는 한 90m 정도 칩니다.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평상시에 치던 것보다 조금 더 손등을 마치 말아 올리는 듯한 형태로 올려서 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치는 것보다 한 클럽 정도 비거리가 더 멀리 갔는데요. 방금과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손목이 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공 같은 경우에도 104m 정도, 앞선 친 공이 103.8m, 두 번째 친 공이 104.1m니까 거의 비슷한 거리가 나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치는 것보다 한 클럽 정도 오히려 더 멀리 나갔는데요. 지금과 같은 백스윙이 아니라 공이 높이 떠서 너무 높이 뜨고 비거리가 짧은 형태의 백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 위치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잡아주고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각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공보다 거의 15m 정도, 한 클럽 반 정도 비거리가 짧아졌는데요.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도 오히려 약간 탑볼이 맞으면서 비거리가 늘어나서 실제로 한 93m 정도 나가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짧은 클럽이 유난히 높이 뜨고 비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서 고민을 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백스윙 탑에서 내 손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열려있는 형태의 코킹을 하시는 게 아닌지, 즉, 백스윙 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이 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백스윙 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목에 각이 많이 생기면 열리는 것, 반대로 더스틴 존슨처럼 뒤로 말린다면 닫히는 형태의 백스윙이시니까요. 짧은 클럽이 유난히 높이 떠서 비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골퍼분들은요. 내가 백스윙을 올릴 때 클럽을 너무 열면서 올리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